이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취업 준비로 힘들었을 동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기구와 난민캠프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죠.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갑니다. 바다 건너 미지의 세계를 갈망했던 대항해 시대.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열과 모험의 땅으로 갑니다. 즐기러 왔어. 나 오늘 진짜 행복해. 막 신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대서양을 누비던 용감한 개척자들. 올라. 올라.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어디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늘에서 바위가 뚝 떨어진 듯 집집마다 돌을 품고 삽니다. 크기가 거의 코끼리보다도 더 큰 것 같은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집도 사람도 꽃보다 아름다운 곳. 여기는 포르투갈입니다. 요즘 젊은 층의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볼거리도 많고 물가도 저렴한 편이죠. 저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크기의 포르투갈을 여행지로 선택했는데요. 부푼 기대를 안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Queria fazer o amor. Eu queria em Lisboa. 아침 햇살이 붉은 지붕 위로 쏟아집니다. Lisboa, Lisboa, Lisboa. 대항해 시대. 눈부신 번영을 누렸던 리스본. 황금빛 미래를 찾아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던 꿈의 도시였죠. 코메루시우 광장을 찾았습니다. 대지진으로 왕궁이 무너진 자리에 이렇게 큰 광장을 만들었다는데요. 리스본의 첫인상,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너무 넓고 푸르고 그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정말 속마음. 아 정말 속마음이요? 아우 말도 못해 이거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렇게 들뜬 모습 참 오랜만에 봅니다. 영잡에 환영해. 여기는 리스본이야. 올해를 위해 널 위해 준비했어. 일상을 벗어난 자유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설렘. 여행이 주는 기쁨이죠. 코메르시우 광장의 상징, 승리의 아치입니다. 인도 항러를 개척한 바스쿠 다가마, 대지진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한 폼발후작, 모두 포르투갈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박아두니까 아 포르투갈 사람들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를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우리 이런 나라야.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갈망했던 15세기 유럽. 포르투갈은 가장 먼저 동방으로 향하는 바닷길을 개척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헬로. 헬로. 4. 4. What a 12. 사실은 그러니까 리스본이 7개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곳을 다 보기 위해서는 사실 걸어다니는 거는 굉장히 무리예요. 근데 3유로만 내면은 이 모든 것을 편하게 다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또 유럽에서 또 리스본에 왔을 때는 꼭 이 트램을 또 타야 되니까 무리기구야 무리기구. 원래
리스본의 명물 노란 트램입니다. 이곳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진짜 아 여기 되게 오래됐구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다 나무였어. 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100년 된 나무? 그런 걸로 이제 오래된 걸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100년이나 됐대? 이 정도면 되게 보수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 1873년 처음 운행을 시작한 후 한때 27개의 트램 노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5개 노선만 남았답니다. 이게 다 수동으로 운전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흔들림도 심하고 소리가 크기도 한데 내가 진짜 이런 정말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진짜 놀이기구 타는 게 맞는 거 같아. 차창밖 도시의 풍경 그저 바라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박짓는 냄새까지 날 것 같은 포르투갈의 골목길 덜컹거리는 전차 타고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리스본에는 노란 트램과 함께 유명한 것이 또 있죠. 흔히 에그타르트라고 부르는 포르투갈의 전통 파이, 나따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입소문난 진짜 맛집을 찾았는데요. 진짜 맛있어. 너무 떨어진다. 똑같은 양이지.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저거를 가지. 근데 저 필링 자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톡톡 이렇게 그냥 떨어지네. 생크림과 우유, 달걀 노른자로 만든 커스터드 크림입니다. 페이스트리 반죽에 넣고 굽는데요. 18세기부터 먹었던 간식이라고 하죠. Eu sei que isso começou no mosteiro. Este foi um doce que eles inventaram e depois ficou em Portugal e a partir daí foi que começou a história do pastel de nata. 노란 크림이 춤을 추듯 부풀어 오릅니다. 오래전 수도원 제복에 풀을 먹일 때 달걀 흰자를 썼는데 남은 노른자가 아까워 파이를 굽기 시작했답니다. 소스가 처음에 한 입 물었을 때 바삭하는 소리가 장작 파삭파삭 하는 소리처럼 한 입 딱 물면 잠깐의 크리스피함과 이제 마지막에 장식하는 이 필링이 확 입에 들어오면서 엄청 그 부드러운 식감이 확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청소기처럼 쑥 빨려 들어가죠? 계속 손이 갑니다. 저 두 입에 다 드시는 거예요, 하나를? 이 세상 맛이 아닌 맛. 그야말로 천상의 맛입니다. 역시 봉고장의 풍미는 다르네요. 노란 트램과 노란 나따. 잊을 수 없는 리스본의 색깔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 리스본. 전망대를 찾았는데요. 와. 해수당이 진짜 한눈에 보여. 와, 진짜 탁 트인다. 대박. 언덕 위로 올라와서 그런지. 주황색 지붕들이 다 보이고 지금 다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리스본은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18세기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 다시 일군 수도죠. 그냥 포르투갈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어서 뭔가 되게 친근하고 되게 정겨운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유럽 대륙의 최서단 포르투갈. 바다 건너 미지의 땅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가슴 뛰는 여행이 계속됩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마주한 시골 마을 몬산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는요 지금 포르투갈의 동쪽에 위치한 몬산투라는 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곳이 포르투갈에서 가장 포르투갈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언니. 한번 천천히 가자.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중세 마을로 불리는 몬산투. 그런데 집집마다 거대한 바위를 품고 있습니다. 왜 바위를 그대로 두고 집을 지었을까요? 세계 여러 곳을 가봤지만 이런 마을은 처음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넓은 건가? 조금만. 여기 진짜 엄청 큰 바위. 사이 이거 집 아니야? 사람 사는 집? 아, 이게 진짜 크기가 거의 코끼리보다도 더 큰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실 생각을 했던 건 진짜 신기하네.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마을 분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올라. 왔다. 왔다. 아니, are you making your house here? In fact, no. It was a neighbor that gave me some tiles. So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know if we have already four houses in Monsanto. Can I have a look inside? Yeah, sure. Thank you. Obrigada. 이미 다 지어놓은 집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따라 들어가 보는데요. So you are renting this room? Yes, yes. 이 조그만데 안에 소파 있어. 완전 신기해. 이렇게 작은 아이 구멍이 처음 생기나 보다. 알고 보니 집을 지으면서 바위를 그대로 두었답니다. 15세기부터 바위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원래 주인은 바위라고 생각해 부수거나 밀어낼 생각은 안 했다죠. 돌 사이에 집은 지은 집이라서 굉장히 공간이 좁을 것 같잖아요. 근데 2층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모든 여성분들의 이 로망인 다락방 구조가 일품입니다. 여기서 그냥 누우면 바로 바깥에 이 몬산투 전경이 다 보여요. 이 뷰가 완전 너무 예뻐요. 정말로 여기는 그냥 호텔이에요. 주인은 온통 허허벌판입니다. 이 외진 곳에서 어떻게 이런 집을 지었을까요? To stay like 6 months here? Yes. How did you build a house like this? It seems like quite huge, right? So slowly we made the reconstruction. This wall already exists. Mm-hmm. We made the roof. And of course this wall already exists because it's a natural wall. Right. Isn't it a little bit cold inside because of those rocks? The inside the house is very fresh. Mm-hmm. Oh. And in winter time we have heaters. Mm-hmm. And because if it is a good insulation, mm-hmm. keep it inside very warm, very comfortable. Yes. Oh, I see.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는데요. 태어나 줄곧 아파트에만 살았던 우리들에게 몬산투의 바위집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렸을까요? 마을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바위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와,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이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네, 이곳은 제가 공부를 조금 해왔는데요. 여기는 12세기에 지어진 몬산투 성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스페인으로부터 불과 20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국경지대에 있어서 그 스페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지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영국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포르투갈. 그러나 정작 이웃나라 스페인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한때 스페인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바로 코앞에 스페인 마을이 보입니다. 저 산쪽 자락을 넘어서는 스페인이고 이 오른쪽으로는 포르투갈이고 사실 두 국가가 한눈에 다 보일 정도로 잘 보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왜 이곳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올라와 보니까 알 것 같네요, 정말. 몬산투는 역사상 여러 차례 스페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위처럼 우직하게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